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려는 것이고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안녕하세요, 원주행동 김광호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우여곡절이 많긴 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아내기 위해서 투쟁했던 일련의 시간들이 저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아픔이 있는 현장 곳곳에서 함께 다시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강원도 환경 파괴하는 최문선 도지사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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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업무 시간에 도청 들어가는 걸 왜 막아요? 아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경찰이 언제부터 여기 도청 경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닌가? 아니 저 도지사가 오라고 와서 그리고 도지사가 오라는데 도지사실 점거해라. 아니 얘기를 했어요. 저희 경찰에서 부산이 집회를 지키고 해서 집회. 특별히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리고 환경청의 국시모, 대학 산학연맹,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 그리고 환경노동단체, 각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연대한 그런 아름다운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자기의 이름을 내기보다 힘을 합쳐서 지역의 설악산이 아닌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인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데 힘을 합친 그런 좋은 모습과 선례를 남긴 아름다운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일로 임길지상 수상에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연대한 이들에게 이 고마움을 돌리고 싶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청원경찰들이 또 그 도청에 못 들어가게 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설악산 삭도 추진단을 당장 해체하라! 해체하라! 최문순 지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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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이라는 것이 운동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은 그것이다. 그것이 설악산의 훼손과 사냥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나에게 다가서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대할 수밖에 없고 설악산과 사냥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강원도청 앞에서 443일, 원주환경청 앞에서 364일 동안 천막농성과 비방농성을 이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케이블카를 막아내기 위해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았던 것이 오늘의 이 승리와 또 수상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양군과 강원도가 또다시 설악산 케이블카를 개발한다면 저희는 뜻을 모아서 함께 싸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설악산 군인공원 지키 강원행동 끝까지 싸워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그리고 자연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부결됐는데도 그 애쓴 사람들이 아직도 법정에 서야 되고 뭐 몇 년씩 구형도 받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을 주는 분이 있다니. 임길진님 만난 적은 없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아우 후손들에게 우리도 길이길이 우리 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끝까지